안녕하세요. 성운의 데이트와 합방을 하게 됐습니다. 아, 오빠가 제 떡볶이를 인스타에 떡하니 올려줘가지고 앞으로 제가 잘하려고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우리보다 약간은 애쓴게 남들 왔습니다.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아, 꽈 먹을 거예요? 안 먹어도 되나요? 요리 잘하세요? 아, 요리 정말 잘하세요. 진짜? 근데 그 대학하고 왔다! 바로 나! 저 요리 진짜 잘해요. 아닌데 요리를 오빠 이거 알아요? 수박 떨어지면 안 수박. 너 안 변했구나. 이거 왜 이래? 이거 그거 아니고 어떻게 이거 이대로 먹는 거잖아.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. 아, 이거네. 두 수박 킬러의 대결이네요. 오빠 수박 좋아해요? 나 좋아하는데 안 먹지. 저는 진짜 많이 해. 저 맨날 수박만 먹어요. 힘들겠다. 이거 왜 이래? 오빠, 어? 한 번 들렸나? 수박이 달라졌네. 석호 오빠를 위한, 석호 오빠에 의한 대형 수박 파채. 미쳤다. 이거 거의 안주 아니에요? 이거 뭐야? 술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안주네. 너무 고퀄 아니야? 오빠, 여기서 맛있어 보이잖아. 아빠도. 댓글로 투표한다. 이거 너 이거 먹어봤니? 먹어볼래? 죄송합니다. 수박 하초에서 시큼한 맛이 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? 내가 사이다를 못 써야 되는데 밀키스를 너무 신의 실수였어. 신의하지 마. 아니 오빠 이게 더 맛있다. 신나잖아. 사실 여러분 밀키스 절대 넣지 마세요. 바로 만든 배를 넣어야 합니다. 널 너무 좋아하지만 얘는 진짜 아니야. 정말로. 자. 어떠세요? 맛있대요. 가득해 빨리. 취향 차이야. 어, 취향 차이야. 자, 단노래. 어제 술 드신 분 무조건 서훈 오빠 거 드셔야 돼요. 아니 내가 이게 재밌자고 한 거예요. 너무 잘 만들면 재밌잖아. 제가 한번 재미를 줬으니까 비빔국수는 제가 한번 끝내주게 만들고 있습니다. 제가 진짜 요리 잘해요. 어, 서훈 오빠가 째려보는데 진짜 요리 잘하거든요. 아무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비빔국수 하나. 감사합니다. 후지 주세요. 껌빼기와 치즈야. 제가 오늘의 메뉴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걸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죠? 비빔국수요. 아, 정답입니다. 네, 오늘은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자, 저는 전통적인 저의 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도 사실 뭐 하나, 둘, 셋, 너무 맛있겠다. 안 되면 그냥 가는 게 없어요, 오빠. 응? 자, 우리 성훈 오빠를 위한. 아, 너무 많나?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셨죠, 다들. 땡스! 요. 잘했어요. 우와! 통하죠? 플레이팅도 그렇고. 아, 뭐
멋집니다. 여기 만두 서비스 가서. 남주?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맞죠? 아 근데 나 맛을 못 봤어. 어떡하지? 야 근데 김치볶음밥 같은데. 우리 엄마만큼 손이 크구나. 아 제 손이 좀 커요 근데. 아니 맵게 맵다. 맛있는데? 맛있어. 그러니까 시중에 파는 대기업 비빔면 맛이랑 비슷한 맛이다. 아 맛은 없다고 했습니다. 자 참고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벌칙 아니에요. 이번엔 진짜 벌칙 아니에요. 그래 성훈 오빠 거짓말 못해요. 이건 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끼 끝! 아 너무 재밌었다. 치마가 이렇게 됐어요. 제가 원래 요리를 진짜 막 하는 거 성격이라. 비빔국수 맛있어요? 아 제가 진짜 요리 잘한다니까요. 진짜. 아 화채 때문에 괜히 이미지 깨져가지고. 네 오늘 서훈의 데이트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또 막상 함께 해보니까 촬영 전에는 좀 떨렸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성훈 오빠도 너무 웃기고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은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새끼 끝!